여도는 존잘숲에 있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고요. 가을이 다가오는 공기가 조금 느껴집니다, 여러분. 여도는 이 저녁에 매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편의 미학 강좌를 열려고 합니다. 매력. 매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 매력이 있다. 특히 연예인이나 가수나 어떤 사람의 인격에 대하여 쓸 때도 있어, 그죠? 요것을 철학적으로 고찰하면 어떻게 될까? 여도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뭔가 우리는 이 세계에서 매력을 느끼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여도는 좀 존재론적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고 매력을 느낍니다. 지금 가을이 다가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 자연은 서로 매혹하는 그런 존재자들입니다. 우리 역시도 자연에 의해 매혹당합니다. 그래서 매혹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이 단어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장면에 대하여 강렬한 이미지를 느낀다. 그런 뜻도 될 수 있겠죠. 뭔가 어떤 것에 대하여 나의 일상적 인식을 잊어버릴 정도로 어떤 것에 빨려 들어간다. 이런 뜻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뭔가에 의해서 매료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 안에만 머물러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라틴어의 실존하다의 실존 개념이 있죠. 응? 엑시스텐츠야. 이것은 바깥에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이것을 게으르게 고르는 해결의 본질처럼, 그러니까 인간과 신, 이 세계가 신의 정신 안에서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항하여 무한자는 인간과 떨어져 있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인간은 신의 본질에 항상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부터 한없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existentia, 실존이란 단어를 사용했지만 라틴어에서 존재하다는 바깥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에덴 동산 네, 그리스도교적인 신화와 관련하여 해석하면요, 이런 뜻이 될 수 있어. 신화의 세계, 그죠? 요건 좀 해결적인 것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신과 함께 있었어, 그죠? 사실은 신과만 함께 있었던 게 아니라, 아담과 이브는 동물과도 함께 있었고, 자연세계와도 함께 있었고 뭔가 신과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 이미 거기에는 뱀도 있었고 선악과도 있었어, 그죠? 금기로서. 그런데 어쨌든 조화를 이루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성이 밝아졌죠, 그죠? 인간은 신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과의 관계도 단절됐어요.
인간끼리의 관계도 단절됐어.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뭐죠? 관계가 단절됐죠. 역사로 추방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신화의 세계에서 이제 역사의 세계로 간 신의 본질의 본질로부터 이제는 바깥으로 떨어진 거야. 역사의 실존으로 나온 거야. 이런 점에서 우리는 바깥에서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 그죠? 어떻게 보면 조금 그리스도교적이죠. 그죠? 이걸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 사실은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바깥에 있지 않으면 우린 존재할 수 없어. 이건 레비나스의 타자의 철학에서도 나와. 우리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햇빛을 받아야 살아가. 그죠? 그리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음식물을 먹어야 되고, 햇빛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 살 수가 있어. 그리고 우리는 타자의 관심으로부터 타자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실존한다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 밖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존재하다라는 것은 나 밖에 있는 어떤 사태와 관계를 맺어야 나가 실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매료된다라는 게 뭐야?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매료될 수 있나요? 아니. 어떤 사태에 대하여 내가 매료되었다라는 거는 내가 내 바깥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성적 판단과 나의 이성의 차가움으로에 머물고 있지 않고 어떤 사태에 대하여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빠져 있다라는 거야. 이런 점에서 바깥에 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매료되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엑스타시스, 나를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야. 그 사태로. 그게 나의 어떤 이성적 의식으로부터 어떤 사태에 내가 사로잡혔다라는 거야. 포로가 됐다라는 거야. 그죠? 그런 의미죠. 그런 포로가 되는 것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야. 나는 내 안에서 자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타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당장 바깥으로 들어오는 에너지가 끊어져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그러니까 매료는 내 자신의 바깥으로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어로 엑스타시스야. 여러분 황홀경 알죠? 엑스타시. 그리스에서 온 거잖아. 그죠? 엑스타시스도 바깥으로 나가다. 응? 바울이 신의 계시를 받고 그러잖아. 내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를 모른다. 그게 엑스타시스예요. 그것도. 내가 어떤 사랑에 빠져서 나의 세계를 잃어버리고 타자에게 빠져 있을 때, 그죠? 그건 역시도 엑스타시스. 어떤 성적 주의 쌍스를 느끼는 상태도 역시 내가 내 자신을 빠져나간 상태.
이런 사랑의 관계에서만 매료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독특하게도 라틴어 어원에서 매료는 파스키나치오야. 독일어로는 파스치니렌이고 영어는 패스네이트야. 패스네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 파스키나치오는 동일 어원이 어디 어떤 단어인지 알아요? 여러분 놀랄지 몰라. 파스키누스야. 그게 뭔지 알아? 고대 로마인들이 왜 음경을 매혹이라는 파스키나치오와 같이 썼는지는 의문이겠지만, 얘도는 요 통찰을 파스칼 키냐르의 공포와 섹스, 그 다음에 생소한 생, 그게 낯선 생이라고 하는 그의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서 통찰을 얻은 요 어원학만.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음경을 보고 그 음경에서 놀란 상태, 그죠? 그리고 그것이 늘어지고 마치 락강의 어떤 그 뭐라 그러나 설명을 보는 것 같이 예도가 파스칼 키냐르의 작품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로마인들은 음경의 늘어짐과 축소, 그걸로부터 갑자기 경악한 상태, 그죠? 그게 파스키누스예요. 그 어원이 매혹을 나타내는 파스키나치오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매력은 놀란 상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줄여서 말하면 음경을 보고 놀란 상태. 이건 성적인 의미라기보다는요, 이 어원학은 그 당시 로마 사회를 우리가 꿰뚫어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군인의 용맹성을 강조했던 로마인들에게 음경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죠? 그것이 팽창했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그죠? 거기에 붙잡혀 있고 고정되어 있는 어떤 장면이 떠오를 때 시선을 사로잡고 고정된 상태, 그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매력은 이미지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이 매력을, 자연 상태를 보고 매력을 못 느끼는 자는 예술가가 아닙니다. 세잔의 사과 역시도 세잔의 눈에 비춰진, 세잔의 눈을 매혹한 그 사물, 그 사과가 세잔으로 하여금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매료되는 자예요, 예술가. 얘도는 키냐르의 작품을 보고 그걸 느꼈어.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낮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음경에 대한 어떤 장면을 보고 놀란다라는 매력은 놀람이에요. 자연의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놀라지 않는 자는, 그죠? 이 세계를 살 수가 없어요. 특히 예술가는 그래서 날마다 매료되는 자야. 이 점에서 인간은 자기 바깥으로 나가야 실존할 수 있다라는 라틴어 단어도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장면에 대하여 황홀경을 느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단 하루라도.
해결의 절대지 역시도 엑스타시스의 상태. 자기 바깥으로 나가는 거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거. 그래서 어떤 자연세계든 인간이든 어떤 예술작품이든 이 세계의 모든 현상의 특정 장면에 시선이 꽂혔다라는 거예요. 그 장면이 놀라서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자의 시선을 그냥 사로잡은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사람의 혼을 빼놓을 정도로 그를 사로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랑쇼는 문학의 공간에서 매력은 이미지에 대한 파토스라고 했어요. 이미지에 대한 정념인 거. 그러니까 나 너에게 매료됐다라는 겁니다. 너의 특정 이미지에 대하여 내가 정념을 품었다라는 거야. 블랑쇼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매료가 없이는 사랑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파스칼 키냐르는 은밀한 생에서 사랑은 매료로부터 출발한다 그래. 매혹으로부터. 그죠? 파스키나치오로부터 출발.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의 실제에 대해서 매료되느냐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게 미학이에요. 우리는 특정 이미지에 대하여, 실제의 이미지에 대하여 매료되는 거. 그러니까 매료는 예도가, 요건 예도의 해석입니다. 매료는 예도의 정의는 이렇게 내려. 매료는 어떤 레알리타스, 실자가 있고 거기에 대한 이마주가 있어. 그 이미지와 실제 사이의 간격의 해석학적 무한성이라고 정의를 냅니다. 그럼 매료는 뭐냐? 어떤 실제에 대하여 그 바라보는 자의 시선이 있겠죠. 시선은 이미지와 관계를 맺는데 그 실제와 이미지 사이의 간격에 엄청난 해석학적 공간이 있겠지. 매료는 그 공간 안에 포함되는 거다. 예도는 이렇게 생각해. 이건 예도의 해석입니다. 이미지에 대한 정념이긴 해. 블랑쇼 말대로. 그런데 그것과는 조금 더 운동성을 집어넣어서 어떤 실제에 대한 이미지를 에 빠지는 게 매료야. 그죠? 그렇다 그러면 그 매료는 어떤 실제와 이미지 간의 간극을, 그죠? 격차가 있겠죠, 그죠? 그 공간을 끊임없이 해석한 거야. 그래서 매료는 실제와 관계 있는 게 아니야. 한국말에도, 여러분, 결혼해서 이제 몇 년 살다가 보면 콩깍지가 벗겨진다 그러잖아. 아주 탁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뭔가가 씌었단 말이야. 아니, 저 사람하고 내가 왜 결혼했지? 아, 그런데 이제 좀 살다가 보면 눈에 콩깍지가 벗어지면 전혀 저런 부분에서 매력적이지 않은데 내가 그때는 뭐가 씌었는가 보다. 우리는 애정을 섞어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말이 기가 막혀. 눈에 콩깍지가 씌인 상태야, 매력.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음경의 팽창을 보고 놀라서 입을 벌려서, 그죠? 그 장면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있어 왔던 모든 인식의 조각들을 거기에 빼앗길 정도로, 그죠? 빠져버린 상태. 그게 파스케 났죠. 그러니까 모든 매력이 이미지에 대한 정념이라면, 블랑쇼의 말대로. 그리고 예도의 해석대로 모든 매력은 실제와 이미지 사이의 간극의 해석학적 공간의 긴장을 먹고 산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미지에 빠져요. 그래서 콩깍, 시간이 지나면서 콩깍지가 벗겨져서 매력의 강도가, 열정이 점점, 파토스가 사라지게 되면은, 아우, 콩깍지가 벗겨져서 보니까 별거 아니네. 우리 이런 말을 한다. 물론 거기에는 애정이 담겨서 하는 말도 있고, 진짜 콩깍지가 벗겨져서 냉정한 상태로 말하는 경우도 있었죠. 재밌죠, 여러분? 철학이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매료는 그 사람의 시선을 통하여 그 사람의 넋과 홍과 이성을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료시키는 자와 매료당한 자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는 서로 잡아먹는 동물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키냐르의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자 사이만 이런 관계예요? 아니. 이 세계의 생명체 자체가, 그죠?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관계. 자연 세계 자체가 서로를 매료시켜요. 맞죠? 꽃이 나비를 매료시키는 거야. 나비가 꽃을 매료시키는 거야. 꽃은 벌도 매료시키죠. 이 세계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매료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세계의 생명력은 죽어버려요. 모든 세계가 존재자로서 자기 바깥에 나와 있음을 통하여 타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뇌도는 여기서 미학적 통찰을 얻는 거예요. 이게 매료에 대한 예도의 존재론적인 해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료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나를 보고 웃고 있군. 하늘과 대화하죠, 그죠? 해가 지면 하늘을 향하여, 아, 오늘 하루도 지나갔군. 비 오는 날은 하늘이 나를 향하여 울고 있네. 화창한 날은 웃고 있네. 별의별 자연에 대하여 이미지에 우리는 매료됩니다. 저녁 산책에서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을 보고 거기에 매료되지 않을 자가 누가 있어요? 매료는 이미지에 대한 정념인 거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엑스타시아, 나 자신을 벗어나야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황홀경에 빠지네. 엑스타시스. 우리는 엑시스텐치아, 실존하기 위하여 나의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때로는. 이해가 돼. 아무리 이성적인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예도의 말입니다.
바깥에서 우러대는 저 매미 소리의 아름다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이성이 인생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아무리 세계적인 석학이요, 아인슈타인과 같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할 수 있는 세계의 사물의 본질에 대하여 방향을 바꿔놓는 그런 것을 발견한 자라고 할지라도 자연의 아름다운 장면에 감동하지 않는다면 그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쇼펜하우어도 좋아했고요. 물리학자들이 또한 그뿐만 아니라 되게 독일의 물리학자들은 아인슈타인 이후에 괴테의 색채론을 보고 뒤집어져서 거기에 대한 연구로 또한 토론을 벌였던 적이 있었죠. 우리는 매일 매료되고 살아가거든. 자기 바깥으로 나가서 자연의 소리에 감동하고 사랑하는 자의 아름다움에 감동한. 그런 감동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미지는 실제가 아니야. 그래서 스탕다른 거죠. 연애론에서 사랑하는 사람, 아, 여러분 정말 재미있죠, 그죠? 이런 게 미학강좌예요. 진정한 삶과 연결돼. 여러분들 사랑해봤죠? 사랑할 때는 누구든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반해, 그죠? 내가 매료돼. 그런데 그 매료될 때에 그 사람의 실제와는 상관없이 내가 나의 시선을 통하여 창조하는 것도 있어. 그래서 그 매료를 시키는 그 상대방에게 없는 것을 덧붙여서 이미지를 만들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환상을 갖는 거. 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물론 갖고 있는 이미지에다가 매료당하는 사람은 그 이미지 플러스 이미지에서 부재하는, 실제에서 부재하는 이미지까지도 끌어들여서 거기에 매료된다. 저는 스탕달의 연애론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매력의 설명이라고 봐. 그죠? 그거 없이 매력을 어떻게 가는 거야? 콩깍지가 벗겨진다라는 말은 불가능한 거야. 그죠? 그래서 매력은 과장된 이미지인 거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는 내가 어렸을 적에 무의식적 경험으로부터 부모와의 관계, 내가 어렸을 적의 경험만 나의 어린 시절의 기억, 나의 욕망, 나에게 결핍된 것, 나에게 충만했던 것, 그 다음에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끌어들여서 그 사랑하는 자에 대한 이미지에 플러스 시키는 것. 이해가 되죠? 그걸 뭐라 그랬는지 알아? 나 너에게 반했다라. 이해가 돼. 반했다라는 말은
순수히 반함을 주는 그 대상의 실제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은 뭐예요? 사랑하는 자에 대하여, 아니면 이 세계의 자연 실제에 대하여 어떤 장면을 끄집어내서 거기에 대하여 내가 나의 이성적인 모든 것들, 나의 인식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서 새로 태어나게 하는데, 어? 인식은 언제나 새로운 태어남이잖아. 그때에 나의 삶의 영광까지도 끌어들여서 나의 시선에 덧붙이는. 그래서 매력은 상대방의 대상에게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게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척박하고, 그죠? 얼마나 우리의 삶은 가난하겠어, 그죠? 우리는 사랑하는 자에게만 매료되는 게 아니야. 남성은 여성에게, 여성은 남성에게만 매료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 세계의 공기로부터, 이 세계에 살아가는 삶 자체, 생명체 자체, 이 세계가 갖고 있는 모든 사물로부터, 풍경으로부터, 거리의 풍경,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는 저 장면으로부터, 동물들로부터, 자연세계의 웅대한 그런 숭고함으로부터 우린 매료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료당하면서 사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인간에 대한 사랑만 있는 거예요. 인간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자연과 동물, 식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앗아가는 우리 밖에 있음, 이게 없다면 우리는 실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밖에 우리의 어떤 넋을 빼앗아가는, 그죠? 그런 광경을 끊임없이 경험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엑시스텐치아예요. 라틴어로 사랑하다는 거죠. 아모르야. 이거는 엄마의 유방과 관련된 단어. 암마, 맘마, 마밀라. 이런 라틴어의 어원들은 동일하게 가는데, 유방, 유두, 엄마의 젖꼭지와 관계된. 라틴어의 사랑하다는 어머니의 젖가슴으로부터 나온다. 아모르. 이건 뭘 의미해? 인간은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젖을 물고 태어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할 때 삶의 의지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든, 친구를 사랑하든, 이 세계의 자연사물을 사랑하든, 어떤 걸 사랑하든,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로 실존하다는 바깥에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젖가슴은 성숙하면 사라져요. 얘도도 어머니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화의 세계의 에덴 동산이 나의 본능과 욕망과 나의 이성과 나의 지각과 감각과 모든 존재론적인 인식론을 지배한 나의 태고적 잃어버린 모체인. 지금 부재하는 어머니의 젖가슴, 그죠? 부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삶을 사랑할 수 있는, 매력은 이미지에 대한 정념이지만 우리는 실제와 이미지 사이에 끊임없는 해석의 공간을 채우면서 이 세계의 모든 사물과 동물과 식물과 인간에게 나 자신의 넋을 빼앗기면서 살아가는 존재. 그죠. 우리를 매료시키는 어떤 장면, 매 순간 우리가 삶의 의지를 갖고 살아갈 때 그러한 장면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가장 가난한 자가 아닌데, 이 점에서 우리는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돈만 갖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매 순간 무언가에 매료되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매료되고 있어? 나를 매료시키는 게 뭐예요? 나의 관심을 온통 빼앗아가서 나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만들고 나의 열정을 거기에 쏟게 만드는 게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공기가 나를 매료시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있죠. 하루를 살아가다가 어떤 특정 장면에 우리는 매료돼. 강의 시간에 교수님으로부터 매료당할 수 있어. 어떤 강의의 내용이 좋아서 매료당할 수 있어. 어떤 책을 읽다가 어떤 장면이 나의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자극해서 우리는 매료당해. 영화를 보다가 우리는 매료당. 특정 인격의 숭고함 때문에 우리는 매료당.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매 순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이 운동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 그래서 예도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매료는 삶의 에너지예요. 삶 자체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자연을 매료시키고 타인을 매료시키고 여러분들 자신을 매료시키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도 강좌 마칩니다. 재밌었죠? 건강하시고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건이 되시는 분 꼭 예도TV로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십시오. 예도 물러갑니다. 어디서든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추스!